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인사드립니다. 혼자서 무대에 설 때는 저의 무대랑 상관이 없지만 팀으로 설 때는 제가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 멤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다들 너무 멤버들 잘생기고 저는 뭐 성규씨도 잘생겼어요. 정말 매력있게 생겼어요. 저는 매력남 스타일이라서 죄송합니다. 그래서 아이라인을 아이라인을 그리셨고 일단 팀에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인피니트의 보컬 말고 저의 어떤 이런 색깔들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앨범을 좋아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. 네. 뭔가 사실 솔로 앨범을 내고 나서 서로 좀 자극제가 더 됐던 것 같아요. 허연 씨랑 동우 씨랑 같이 살면서 셋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자기 이제 H 앨범 얘기도 하고 또 저의 솔로 앨범 얘기도 하면서 서로 좀 뭐랄까요 경쟁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자극제가 됐던 것 같아서 다른 멤버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그렇죠. 약적인 작용을 한 거죠. 네. 좋은 작용. 그래서 뭔가 다른 멤버들도 자신의 어떤 솔로로서의 어떤 음악적인 색깔 그리고 유닛으로서의 색깔을 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. A 씨가 예전에 저에게 솔로 앨범 첫 번째를 냈을 때 같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다음 앨범에 형이 정말 기대가 된다. 이번 앨범은 너무 좋았지만 형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줬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앨범을 내고 나서 L씨가 굉장히 흡족해하고 같이 모니터를 한 거 기억나시죠? 같이 이제 L씨 집에서 앨범이 나오기 전에 모니터를 했었는데 뭔가 멤버들한테도 제가 좀 더 뭐랄까요? 좀 부끄럽지 않은 좀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